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가 춤 수업 42강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저의, 그러니까 촛불 배정규의 상담 철학과 상담 목표, 상담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원래 한주 만에 하려고 하던 강의가 한주 만에 끝나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주로 이어진 건데요. 그 김시우 부원장하고 저하고 좀 견해차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시우 부원장은 그 대상관계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결국 제 생각과 대상관계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 오늘의 주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래서 치료란 무엇인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나, 어떻게 도와야 하나, 그래서 이 주제하고 관련된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 요거를 제가 이전에도 뭐 짧게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PPT 두장딱 만들어서 한 장에 상담 철학 해놓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한 장에 상담 방법 해서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번 참에 좀 자세하게 내가 상담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PPT로 한 마흔 몇장 정도를 만들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제가 이제 저하고 김시우 부원장하고 생각의 차이 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김시우 부원장은 그 이론적인 근거 뿌리를 대상관계 이론에 두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대상관계 이론하고 제가 가진 생각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저는 뭐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로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한건 칼 로저스하고 그다음에 윌리엄 A. 앤소니라고 하는 분의 이론을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치료하고 관련해서 먼저 이제 치료란 뭐냐,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치료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한다. 그래서 치료란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원인을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하자면 저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가 원하는 것을 잘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꼭 알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 설사 원인을 안다 해도 별 도움 안 된다. 원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현재 상태 에 대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매우 어린 시기에 한살 이전에 또는 두살 때나 한살 때나 두살 때나 세살 때나 이런 매우 어린 시기의 양육 과정에서 관계 형성이 잘못됐다. 누구하고 부모하고 그래서 신뢰감, 자율성 등이 발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탓을 한다는 거죠. 성인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시점으로 퇴행한다. 지금이라도 신뢰감, 자율성 등을 부모와의 관계 또는 이제 상담 관계 등을 통해서 새로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저는 어떻게 가정하느냐. 이런 식의 가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저는
지금 당사자들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뭐가 지금 문제냐라고 할 때, 당사자들이 현실에서 좌절 경험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좌절.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낯선 경험, 자신의 낯선 경험, 즉, 증상 경험을 하고 있다. 그 충격으로. 본인으로서도 처음 하는 매우 낯선 경험, 매우 낯선 증상 경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불안, 두려움, 혼란, 충격, 위기의식, 좌절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 가족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가족과의 소통을 원한다.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누군가와는 이 경험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순환, 악순환의 관점에서는 악순환 속에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쩌면 소통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이해하는 것.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등등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내가 아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해결책이 거기에서 또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도 당사자가 이해가 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낯선 경험 중에 따라서 이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치료 목표가 그래서 뭐가 돼야지 되느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융합관계라든지 의존관계로 돌아갔다. 독립관계가 안 된다. 한 사람 의존 계속해서 융합관계나 의존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상관계에서는 치료 목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융합관계나 의존관계가 아니라 분리개별화를 통해서 서로 독립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목표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저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 당사자의 낯선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진단적 이해 또는 치료적 이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반드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 입장이 되어서 지의 생각, 지의 감정, 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내 입장이 아니라 지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신의 네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 해서 제가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 그리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을 이야기하죠. 병과 관련된 두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 또 하나가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자신의 병과 관련된 자신의 과업이고요. 당사자의 과업이고. 삶과 관련된 당사자의 과업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갖는 것이죠. 그네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또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상담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당사자의 대상관계 양상을 분석한다 하는 것이죠. 밖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대상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당사자 스스로가 그리고 부모가 아, 우리 나의 인간관계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내가 자꾸만 사람들하고 융합관계를 맺으려 하는구나.
하는구나. 내가 자꾸만 사람들한테 의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당사자 스스로가 깨닫도록 한다, 알도록 한다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모도 또한,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구나. 나는 쟤하고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가족이나 당사자 본인이 알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답이 책에 있다고 생각해요. 답은 책에 있다. 책에 설명된 대상관계 이론과 지식을 당사자 이해를 위한 기반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저는 이제 상담 전략이 뭐냐면, 상담의 목표가 이해라 했잖아요. 낯선 경험을 당사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 가족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쉽게 표현해서 답은 책에 없다. 책 100날 들여다봐야 당사자 이해 못한다. 조현병에 대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도 내 앞에 와 있는 조현병 당사자, 이 당사자의 경험은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된다. 뭐가 괴로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등. 그리고 그 직접 듣는 이유도 뭐냐면, 그래서 내가 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쥐를 이해를 못해도 돼요. 자꾸 질문만 정확하게 해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쥐가 쥐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또 가족이 쥐를 갖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상담자가 잘 이해하면 좋겠지만, 상담자가 잘 쥐를 잘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 상담자가 해야 될 역할은 상담자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지가 지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이 자녀의 그 낯선 경험, 힘든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경청밖에 없다. 오직 지로 하여금 말을 하고 나는 잘 들어보는, 경청을 잘해야 되고, 이 경청을 잘해줌으로써 자기 탐색이 촉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지가 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탐색, 자기 이해를 촉진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상담자는 경청을 할때 끊임없이 판단 보류를 하고,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데 하면은, 나는 이런 것 같은데라고 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 보류를 하고 내담자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시킨다. 그리고 답은 책에 없다. 각 내담자의 경험은 모두 다 고유하고 독특하다. 각 개인의 경험 속에 답이 있다. 그것은 오직 그 내담자만이 알수 있다. 상담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오직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크게 볼때 저는 이제 치료란 뭐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꼭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저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치료란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 당사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하느냐 하는 것, 치료의 목표는 어떻게 보느냐, 상담 전략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대상관계 이론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제 생각을 서로 비교해서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 철학 면에서는 이렇고, 방법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 철학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의 목표 면에서는 이렇고, 상담의 방법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